의상 주어로 꾸며주면서 as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것은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인간이 모델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형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의 발명에 대해, 즉 기계에 대해. 됐죠? 이때 에즈가, 이 지문에서 에즈가 시험을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문이 문법 시험으로 에즈 뭐만큼, 그러니까 뭐만큼 위험하냐면 그것이 위험한 만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두비 다음에 데인저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의 발명품의 모델을 삼는 것만큼. 자, 이제 이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빵 터진 거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존재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걸 위트라고 이제 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모델로 삼으면 위험하다. 즉, 인간은 위험한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얘, 지금 얘네들이 웃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 지금 위에 보면은 어디 교수야? 철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모델로 삼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자기가 발명한 게 뭐예요? 기계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 모델로 삼는 건 위험하겠죠. 왜? 기계와 사회가 되거든요. 내가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를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만큼 위험한 거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모델로 삼는 것만큼, 그만큼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를 모델로 삼는 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겠죠. 즉, 결국은 뭐야, 결론. 인간은 위험한 존재다. 라는 얘기. 인 것 같아. 철학적 깊이를 더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자, 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 몇 개 해당하니? 궁금해요. 뭐 지금 다시 해석, 나올 때마다 했어야지. 속은 이거는 해당이 안 돼. 이건 해당이 안 돼. 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이걸 옛날에 읽고 나서 나도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본으로 산 거는 있어요. 이런 선생님 만나면 좋을 거 아니야, 그치? 비슷하십니다. 그치? 네.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183번 보자. 위 본문은 주로 이탈리아 교수의 특성에 관한 본문인데, 이것만 빼고는, 자, 그러면 열거 1, 2, 3을 생각을 해야겠죠. 열거 1이 his devotion to teaching이었어. 가르치는 데 대한 어떤 헌신. 그죠? 준비도 잘하고. 열거 2가 friendliness죠. 우정, 친절, 호의, 이런 거고. 세 번째가 his wit였습니다. 그러니까 열거 1번 암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꼭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직트리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독해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로직트리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은 3번이네요. 183번은 얘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184번 좀 올려주고. 아까 풀었죠? 그치?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다. 그치? 그래서 184번은 1번이었고, 185번 not to do. 보기에서 패러프레이징이 보여야 되는 문제예요. 투루 나 투루는, 그렇죠? 자, 1번.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여기에 수암프 인프하지 않겠죠. 모여들지 않겠죠. 그쵸? 이해했으니까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읽어보죠. 교수가 체스 두는 걸 좋아한다. 애들한테 도전했다고 했으니까 맞겠죠. 지가 싫어하는데 괜히 체스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3번, come to, 온다. 밑줄 끄세요. 온다. 수학. 과거로 나왔죠? 수학은 인프죠. 몰려들었다, 모여들었다, 라는 뜻이죠. 자, 컨설트가 뭐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컴퍼, 리드죠. 요거 잘 나옵니다. 컴퍼, 리드. 논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의논하고, 컴퍼, 리드. 5형식, 4형식으로 쓰이면 주다, 수여하다고. 그래서 185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86번. 다음 설명 방법 중 어느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가? 위 본문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 일단 2번을 보자. 코젠 이펙트. 인과 연결사로 요지문을 준 본문이어야 돼요. 대어포. 인과 연결사죠. 그러므로, 그죠? 그래서 이런 인과 연결사로서 요지문을 딱 줬다면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비교 대조 본문이죠. 즉, 비교하고 대조하는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럼 1번하고 3번을 묶어보자. 이렇게 묶어봐. 미안해.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묶어보자. 정답은 둘 중 하나겠죠.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적의, 예. 이것의 공통점은 두갈식이라는 얘기죠. 두갈식 본문이어야 되죠. 그치? 자,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라는 것은 설명문 본문이에요. 설명문. 그러니까 상반부에 중심 문장 던져놓고 밑에 다 설명하는 본문이죠. 예시 1, 2, 3 같은 게 없다면 막 설명을 하는데 예시 1, 2, 3이 없다면 정답이 1이고 그런데 탑핑을 던져놓고 나서 막 설명하면서 거기에 예시 1, 2, 3이 나왔다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치? 없다면, 예시가 없다면 1번이 되는 거죠. 설명문, 그래서 by definition 설명문 본문이고, 그치? 뭐 이런 겁니다. 그 186번의 답은 3번이고요.